80년을 이어오는 비빔밥에는 뭐가 특별함이 있겠죠? 네. 밥을 시키시는 건가 봐요, 지금? 문을 열어놓고. 이게 안 그러면 육회가 익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시키시는 거예요? 할 때 밥은 시켜서 시킨 밥으로 하고 있어요. 뭘 하고 계시죠?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토렴을 하시는데. 비빔밥인데요? 구수함이 된다. 밥에다 밑간을 하시는 거야? 국물로? 어머. 저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, 근데. 그대로만 주세요. 네. 토렴을 하시네요. 저희 황당비빔밥 중에 가장 특징 중에 첫 번째가 토렴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. 이런 첫 번째 하나예요. 처음 봐요. 사골국에 토렴을 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그 사골 육수에 고소한 맛이 스며들어서 더 맛있어요.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방식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. 아니, 비빔밥인데 토렴을 그러니까요. 하는 거는 처음 봤죠. 아, 처음 보셨죠, 저도요. 소뼈하고 돼지뼈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돼지뼈가 개운한 맛이 훨씬 많아요. 비빔밥 약간 자극적이잖아요. 맵고 고추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깔끔한 맛이 있기 때문에 둘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진짜 이건 정성이네요. 고기는 소고기를 먹고 밑간은 돼지뼈로 하고. 그러니까요. 밥알이 부드럽긴 해서 넘어가는 맛이에요. 쌀알이 그냥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쌀알이 하나하나가 느껴져요. 다른 재료들이랑 더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. 양념도 더 잘 배고요, 밥에. 밥에 다시 넣어요. 아, 저게 밑밥이군요, 그러니까. 전체를 다 토렴하면 느끼할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좀 이제 먹어보고 그러니까. 그래서 토렴한 밥 반절, 따뜻한 밥 반절. 반반씩. 직접? 지금 비비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. 드시는 거 아니에요, 혹시? 아니, 배고프셔서? 아직 근데 육회는 안 들어갔네요. 그러게요. 이 상태로도 너무 맛있겠다. 그러게요. 이대로 먹으면 집에서도 밥 비비다 보면 잘 안 비벼지는 맞아요. 부분이 있고 잘 비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 좀 짜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이쪽은 또 아무 맛 뭐 맨밥처럼 싱겁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비벼서 나가면은 거의 골고루 다 잘 비벼 나가니까 고소한 맛 똑같이 볼 수 있어요. 다 해주시는 거네요. 아, 요즘 고기 굽기 싫어가지고 고기 구워주는 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밥을 비벼주시다니. 다 비벼서 나옵니다. 정말 손님은 숟가락만 얹지. 그러니까요. 다 된 밥에 수저만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에. 와. 진짜 맛있겠다. 네. 또 다른 비빔밥 먹을 때는 좀 많이 힘들게 섞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좀 비벼서 나오니까 좀 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비비면 이제 밥이나 다른 게 잘 공중에 잘 비벼지지 않고 비벼가지고 나오니까 먹기도 편하고 맛이 좋죠. 저는 되게 비벼서 나와서 차가울 줄 알았는데 그릇이 아예 나오더라고요. 그게 되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뜨겁지 않게 따뜻한 육회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군요. 어떻게 따뜻하죠? 맛있겠다, 정말. 그렇게 많은 육회는 뷔페 식당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거죠? 맞아요, 맞아요. 뷔페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공략하는 게 저는 육회거든요. 그럼요. 어머, 기름기 좔좔 흐르는 거 보세요, 완전히. 윤기가 아까 그 모습 이제 비비고서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리시는 거죠? 이번 주말에 제가 봤을 때 이담 아나운서는 저렇게